연애나 운동에서 이거 좀 의외다 하는 결과물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통념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재확인하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아 잘생긴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구나 뭐 여러 가지 걸 좀 얘기해 저희도 알아요. 네, 나이 추천을 할 때 아래 위로 어디까지 사람들이 호감을 보일까 좀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래 위로 5살이 딱 최적화된 나이 추천이었어요. 5살까지는 누군가를 만날 때는 부담 없어 하는 것 같다. 액션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네, 나이 차가 많이 나면 그 이제 좀 체계적으로 제공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남자들은 이제 별로 반응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말을 잘 안 듣죠. 뭐 하라고 하면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성분들은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할 때는 오히려 좀 선택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셨는데 네. 1일차, 2일차부터 이렇게 컨텐츠를 이용하라라고 서비스에서 제시를 해주니까 오히려 그게 매일매일 따라서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운동은 영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어. 네. 누구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나 못하는 거. 턱걸이기계 있거든요. 네. 옷 이렇게 두 개씩 네. 걸려 있어요. 옷을 안 걸면 먼지가 쌓이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옷을 걸어야 먼지가 안 쌓인다는 건. 네. 스타트업의 머릿속을 파헤치는 프로들 스머프. 안녕하세요. 인턴 스머프 티 신나라입니다. 똘똘 스머프 역할을 맡고 있는 슈카입니다. 네. 투덜이 스머프 이프로입니다. 와. 나라 씨 오늘은 어떤 스타트업을 모셔왔죠? 위피와 쿼트로 대표되는 회사인데요. 위피? 잘 모르십니까? 몰라요. 아, 대표님 신세대라면 위피 정도는 아, 좀 깔고 근데 제가 대표님 폰에 깔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좋은 건가 보죠? 좋은 너무, 거예요. 사모님한테만 안 걸리면. 위피가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1위. 네, 그렇습니다. 데이팅 앱. 아 연결해주는 앱이에요? 네, 뜨겁습니다. 네. 뜨거운 시장인데 네. 제가 정말 어렵게 모셨죠. 한국투자파트너스의 이제 박상호 상무님과 이제 상무님의 픽인 NIG 대표이신 김봉기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위피와 카트를 서비스하고 있는 NIG의 김봉기입니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위피라 카트라 그러면 젊은 분들은 좀 많이 알 텐데 네. 프로티비 보고 계신 분 중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면 좀 모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위피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서비스이고요. 데이팅 서비스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초기에는 이제 친구라는 컨셉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만나요? 중간에 어떻게 뭘 연결해 주시는 서비스였어요? 친구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예를 들면 이성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또 동성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당시에 사실 위피를 만들 때 데이팅 서비스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성을 만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컨셉으로 제공하면 어떨까 해서 시작했던 것이 위피였습니다. 예, 아까 전에 네. 말씀하실 때 경쟁자가 많았다 그랬는데 네. 위피 앱이 만들어진 지 얼마가 됐나요? 지금 만들어진 2017년에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고요. 지금 만 4년 4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내 매출 기준으로 1등 네. 앱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언제 1등 되셨어요? 제가 예전에 알던 앱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바뀐 네. 것 같아요. 본인이 맞습니다. 쓰던 앱하고는 달라요? 저는 그 도서실에 이런 거 예, 예. 저희가 2019년 8월부터 저희가 계속 1등이었고 매출은 1등이었고요. 네. 저희도 그 한 2년 정도 이제 걸린 것 같습니다. 데이팅 앱이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많은 수많은 경쟁자가 있고 많은 사업체가 명멸을 했죠. 네. 또 근데 그게 별거 아니지만 처음에 순위를 치고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누구나 다 여기 모여있는데 야 우리도 똑같은 거니까 여기로 모여라고 하면 야 똑같은데 내가 왜 굳이 거기로 가야 돼? 혹은 나만 갔다가 나만 있으면 어떡해?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됐어요 그게 1등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좋은 제품이 필요하고 또 좋은 제품을 알리는 방법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셉을 잡을 때 친구 컨셉을 잡기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여사친, 남사친 그리고 그때 유행시킨 게 자만추라는 말 혹시 아세요? 들어봤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 해서 자만추라 그러는데 자만추라는 저희가 키워드를 잡고 이제 위피라는 저희 앱을 이제 마케팅을 진행을 했는데 그게 반응이 좋았고요. 실제로 그 위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으신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의 심리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런 실험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을 추천해줬을 때 좋아할까? 어떤 사람을 추천하면 이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제품 쪽에 녹여내고 하다 보니까 좋은 서비스로 성장이 된 것 같습니다. 오해라면 어떤 오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저희 회사 오면은 뭐 채팅 알바를 하고 있다거나 아, 네. 상대방이 네, 맞습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뭐 전화를 하고 있다거나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런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의 숫자를 모두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대화를 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연구들을 더 많이 하지. 알바를 고용해서 네, 맞습니다. 것이다, 이런 맞습니다. 거예요? 네. 워낙 대화가 잘 통하다 보니 아, 안 되는 경우도 좀 많고요. 네,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피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이따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한국투자 파트너스의 박상호 상무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한국투자 파트너스는 이제 한국투자 증권을 많이 알려져 있죠. 한국투자 금융지주의 자회사고요. 저희는 운용 규모가 한 3조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 펀드, 네, 프라이빗 이퀴티 펀드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VC 펀드가 한 2조 3천억 원 정도, 그다음에 PE 펀드를 한 1조 3천억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 규모 면에서 사실 국내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 사실 직원 수도 제법 많습니다. 한 100명 정도 저희가 심사역과 백오피스 다 합해서 100명 정도 종사하고 계시고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서울에 헤드쿼터가 있고 중국에 4개 오피스 그리고 미국에 샌프란시스코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 재작년쯤에 저희가 싱가포르에 또 오피스를 열어가지고 동남아까지 커버하고 있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는 한 6천억 넘게 투자를 했고요. 또 6천억 넘게 회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히스토리컬리 보면은 한 1,000개 이상의 기업을 투자했고 그중에 한 M&A가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IPO를 한 120개 이상 정도 하는 좀 종합적으로 굉장히 큰 하우스 중에 하나입니다. 120개면 정말 많이 하셨네요. 네, 저희가 업력도 오래됐고요 사실은. 예. 저도 잘 몰랐는데 1986년도에 이제 동원창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꽤 오래된 회사입니다. 네, 포트폴리오의 기업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으실 것 많죠, 같은데 네. 그중에서 오늘 엔라이즈를 특별히 선정을 해서 나오셨단 말이에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엔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투자를 진행한 게 2015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회사 중에 하나죠. 그 오래된 기간 동안에 엔라이즈가 지금은 이제 위피라는 모델을 서비스하고 있고 또 이제 쿼트라고 하는 홈피트니스 앱도 서비스하고 있지만은 그 기존에 서비스했던 그 당시부터 엔라이즈는 사실은 20대와 30대 유저들의 마음을 분석을 하고 그에 맞는 수익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을 계속 거쳐왔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알고 지냈으니까 이 회사가 얼마나 장점이 있는지는 많이 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스타트업이 사실은 하나의 서비스를 런칭을 했을 때 성장하는 경우는 많지만은 우리처럼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화하면서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 국내에서 많이 놓고 보면은 대부분 성장만을 추구하고 뭐 이익단에서는 많이 이제 출혈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엔라이즈 같은 경우는 매출도 제법 크게 나고 있고 이익도 많이 내고 있고 현재로서도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알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엔라이즈를 제가 원픽을 했습니다. 두 분이 이제 7년간의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 제가 이제 한투파에 입사한 게 2012년도인데요. 이제 한 10년 정도 됐는데 운이 좋게도 첫 번째로 투자한 딜이 김기사였어요. 김기사.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네. 오랜만에 들어보죠. 네. 이제는 카카오 내비로 이름이 바뀌어 있는데 김기사를 투자를 하고 그게 2015년도에 이제 카카오가 인수를 하면서 엑싯을 했어요. 거기 이제 파운더 분들 중에서 박종환 대표님이라고 계신데 박종환 대표님께서 이제 김봉기 대표님을 만나시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뭐 박종환 대표님 같은 경우 이제 이미 엑싯을 하고 이제 후진 양성을 좀 힘쓰시던 상황이었는데 상우야 그 김봉기 대표라고 있는데 한번 만나봐라. 내가 보기엔 굉장히 뭔가 단단한 분인 것 같다 해서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희가 투자를 할 때 많은 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받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투자한 회사 그 중에서도 엑싯 경험이 있는 그 파운더들이 소개를 해준다면은 사실 되게 믿을만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스타트업 투자라는 게 숫자를 보고 하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결국 되게 중요한 인품도 필요할 거고 그 사람의 꿈의 크기라든가 뭐 눈빛도 중요할 거고 열정도 중요할 거고 그런 종합적인 것들을 저보다는 아무래도 파운더이고 뭐 엑시트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더 잘 캐치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소개를 받아서 투자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람의 추천, 지인의 힘 네. 이런 건가요? 정확히는 성공한 사업가의 추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할 사람을 알아본다. 네. 약간 이런 믿음이시군요.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뭘 보고 추천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 추천당한 본인이 생각해보자면. 저희가 그 당시 역삼동에서 조그만 딱 이 규모 사이즈에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상무님이 되게 더운 날이었는데 그냥 찾아오셔서 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게 너무 큰 투자 회사고 하다 보니까 투자를 과연 하실까 이런 것도 별로 이제 기대보다 조금 저희 얘기를 좀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근데 그전에는 투자 받았던 경험이 없으셨어요? 네, 없었습니다. 첫 투자? 네. 이제 VC로부터 거의 첫 투자고 네. 그러니까 엔젤 투자는 일부 받은 적은 있는데 VC로부터는 큰 투자는 없었죠. 네. 그래서 저희도 그냥 저희 잘 알리자고 얘기 드렸는데 바로
그러니까 의사결정 속도가 엄청 빠르신 거예요. 일주일 만에 또 하고 싶다고 투자하고 싶다고 얘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발표도 PT도 그렇고 빨리빨리 진행하셔가지고 저희도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초기 투자부터 지금까지 혹시 투자 금액을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그 전체 투자 금액이요? 네네. 저희가 한 100억 조금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아~ 네, 대표님 아까 전에 NIG에서 네. 서비스라는 것 중에 이제 데이팅의 위피를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네. 그거 말고 운동을 도와주는 쿼트라는 서비스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쿼트 서비스도 좀 소개시켜 주시죠. 쿼트는 이제 컨텐츠랑 운동 기구를 같이 보내주고 바로 운동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운동 기구나 어떤 운동을 할 때 운동 방법도 알려주고 같이 코치랑 같이 이제 호흡하면서 운동을 같이 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많지 않나요 그런 거? 네,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에 이런 영상 많으니까 이게 과연 될까 이제 의문을 품으면서 고민을 했었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고퀄로 좋은 코치를 섭외해서 그리고 좀 데이터 분석을 해서 과연 어떤 부분에 사람들이 더 운동을 하는 포인트를 받을까 이런 것들을 좀 넣으려고 했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될까 안 될까 고민했던 것보다 바로 해보면서 시장 반응 보면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신뢰성이 좀 있긴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시장 조사를 할 때 딱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쵸. 근데 운동 빼고 다 하시는 거예요. 운동 빼고 이제 먹는 걸 줄인다거나 아니면 다른 걸 먹는다거나 이제 그런 걸 하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러면 운동을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때 이제 그럼 저희 서비스 우리 서비스가 돼보자 하고 제공을 했던 거고 저희도 이제 구매를 하면 이제 운동 기구도 빨리 운동 기구도 보내주고 운동 기구 따라서 운동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남성 대상이라기보다는 어떤 네. 헬스 대상이라기보다는 약간 다이어트 운동에 좀 가까운 것 같네요. 그렇죠. 다이어트 운동에 가깝고 저희도 그 당시에 영상들을 여러 개를 만들었거든요. 남성 대상, 여성 대상. 그리고 다이어트 그리고 뭐 근력이나 좀 조금 더 고강도 운동들 이제 다양한 구성으로 제공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가장 저희 서비스를 많이 찾는 분들이 20대, 30대, 40대 여성분들이셨어요. 다이어트용으로 좀 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죠. 다이어트용 운동을 해볼까. 하긴 남자들은 그거 보고 잘 안 해요. 하다가 안 돼야 뭐 이제 왜 안 되지 하고 찾지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거를 네 맞습니다.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게 남녀의 차이예요? 저희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좀 체계적으로 제공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남자들은 이제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나는 언제든 내 마음만 먹고 운동할 수 있어. 그렇죠.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을 잘 안 듣죠. 뭐 하라 그러면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 여성분들은 컨텐츠를 제공해주고 할 때는 오히려 좀 선택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셨는데 네. 1일차, 2일차부터 이렇게 컨텐츠를 이용하라라고 서비스에서 제시를 해주니까 이제 오히려 그게 매일매일 따라서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 모인다는 거죠 여성분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하세요. 7일 뭐 2주일 이렇게만 하세요라고 하시면 잘 따라오시면서 하시는데 이제 남자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네. 외국 앱 보면은 뭐 실시간으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반응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던데 혹시 여기는 라이브로도 뭔가 하나요? 저희도 작년에 라이브 테스트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라이브를 결국 하면은 사용자 만족도는 정말 높거든요. 네. 높은데 이제 조금 더 교감할 수 있는 부분, 그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구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하반기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실시간 소통도 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외부의 솔루션을 써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용자 만족도가 정말 높았습니다. 당연히 좋겠죠. 네. 나도 힘든데 옆에서 같이 힘들면. 맞습니다. 그래서 쟤도 힘들다. 네, 채팅창을 보면은 너무 힘들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이게 그 대표님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는 그 펠로톤이라는 운동 업체 있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스타트업. 굉장히 네. 가격이 많이 올랐다. 좀 빠지긴 했는데 네. 여기를 보니까 이 강사도 약간 스타 강사가 있고 맞습니다. 그 팬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운동할 때도 맞습니다. 그분 할 때 막 사람들 몰려갖고 같이 하고 네 맞습니다. 일종의 문화가 형성이 되던데 네. 우리나라에서 좀 그럴 시작 해볼 생각이 있으신가요? 충분히 있고요. 저희도 처음에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만든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하나 이제 문제를 바닥에서 보고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 영상을 결국 제공하다 보니까 코치와 실제 이용자 간의 이제 교감이 중요하다는 걸 좀 파악을 했거든요. 실제로 영상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끝까지 보는 영상들은 코치가 그 사용자와 교감을 정말 잘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도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치가 한마디 더 해주고 더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오늘 뭐 수고했다고 얘기해주고 이런 콘텐츠들이 인기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좀 모티브를 받아가지고 아 코치랑 사용자랑 좀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한국에는 그런 코치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이는 없죠. 많이는 없고 실제로 뭐 개인 PT나 개인 필라테스 이런 쪽은 많은데 온라인에서 그런 분들은 없어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모바일에서 만들까 하는 게 중요한 고민 포인트긴 합니다. 남자 헬스는 계란형 계시는데 그 계란형도 기회 되면 섭외를 해서 아 계란형도 네.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요가를 하실 것 같진 않지만 뭐 그런 네. 분이 이 PT 쪽에서도 여성 PT 쪽에서 등장을 하면 사실 선풍적인 또 인기를 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란형 만나기 전에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쿼트에서 컨텐츠 만든 노하우랑 그리고 그런 코치분 결합을 해서 좋은 컨텐츠로 제공해야 되는 게 저희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보니까요. 이 쿼트에서 다이어트 비포 앤 애프터 사진 고객센터에 받아가지고 환불해주는 네. 이벤트를 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하셨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다이어트 성공 기준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네. 기준이 뭔가요? 그 결국 몸무게랑 체형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비포 앤 애프터 사진들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이제 시도하신 분이랑 통화도 하고 이제 그런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통화라면은 뭐 어떻게 마음에 어떻게, 드십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네. 어떤 부분 힘드셨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 더 좋을까 개선되면 좋을 것 같은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실제로 쿼트도 결국에는 사람의 변화를 추구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표님도 네. 운동 좋아하시나요? 근데 저도 말씀드리는 게 운동은 영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어. 네. 그렇게 싫으세요? 누구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나 못하는 거. 그러니까 저도 이게 운동을 만드는 입장이랑 운동을 하는 입장은 또 달라가지고. 네. 저도 운동을 늘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쿼트로 조금씩 하고 있고요. 마음의 네. 짐 같은 우리 네, 맞습니다. 숙제 같은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남자들은 본인이 창업주임에도 운동을 안 해요. 쿼트를 이용하네. 제가 토익 기사를 만든다고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죠. 정말 남자들은 문제입니다. 영어다. 참 어려운데 상무님 네. 우리 엔나잇의 이 사업을 보니까 하나는 위피라는 어떤 데이팅 앱 또 하나는 방금 전까지 설명해 주신 쿼트라는 운동 앱이거든요. 지금 양쪽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스타트업이 하나를 밀잖아요. 보통 하나에 집중을 하기 마련인데 좀 특이하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뭐 왜 그랬는지 아니면 뭐 이런 전략으로 쭉 나갈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는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한데 실제로 타겟하는 유저층은 겹치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엔나이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뭐 우리가 언급하진 않았지만은 이제 뭐 익명 기반 SNS인 모시란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비슷한 유저 연령대의 그 친구들 타겟을 해서 서비스를 진행했었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 유저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럼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익 모델을 붙여야겠구나 이런 걸 계속 진화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위피나 쿼트 뭐 둘 중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거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우리가 흔히 모바일 서비스에서는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유저 한 명을 획득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을 획득했을 때 우리가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생애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그 전반적인 퍼포먼스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팀이에요. 그다음에 플러스 프로덕트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요. 사실은 제가 만나다 보면 대표님들이 유형들이 되게 다양해요.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은 대표님이 프로덕트에 집중하는 대표님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떤 게 있을 거냐면은 물론 프로덕트도 집중하겠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상품의 스케일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계속 밸류체인만을 확장하는 그런 CEO들이 있을 텐데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조금 선호하는 유형은 이제 프로덕트를 집중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두 개가 있지만은 이 두 개 다 이제 병렬적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이유도 사실은 진화 관점에서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두 서비스가 이어질 가능성은 없나요?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네네. 데이팅을 하면서 서로 같이 보면서 운동을 그쵸? 하면 네네.
연결이 되고 네. 우리가 산책이나 한번 할까? 이렇게 나갈 네.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뭐 캐주얼하게 그렇게 얘기는 하고요. 예. 사실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실은 뭐 위피에 가서 여성이나 남성분들에게 픽을 당하려면 사실 뭐 몸매 관리도 중요하니까 네. 그런 부분의 입장에서는 쿼트도 중요하지만은 또 너무 억지로 갖다 붙이면 또 유저들이 예.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참. 아이디어는 많긴 많죠.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모델 수익 모델은 어떤 거예요? 위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추가 추천을 한다거나 뭐 대화 신청을 한다거나 대화가 성사됐을 때 그런 경우 발생했을 때 허들을 두고 거기서 이제 사이버 머니를 결제하는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동작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면 추천을 해줘요? 이분과 대화를 더 해보세요? 많이 맞습니다. 더 많이 추천을 합니다. 네. 퀄리티를 높여주기도 합니까? 그 퀄리티라기보다 그냥 추천 알고리즘이 또 각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각자가 선호하는 방식도 스타일로? 있고 스타일도 있고 그 어떤 특정한 기준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알고리즘 얘기할 때는 저희가 바로 다 오픈하기 좀 어려워서 네, 회사의 제일 가장 중요한 기밀이죠. 네, 예. 기밀이기 때문에 그럼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으면 중간에 결제하세요 이렇게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진 않고 대화가 성사될 때 결제가 됩니다. 성사될 때? 네. 제가 대화가 처음 시작할 때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돈 냈는데 그걸 네. 추천해주는 대가고 네. 대화가 시작되면 또 받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렇게 받아야 되는 게 네. 처음에 시작할 때만 돈을 내면요. 매치를 잘 시켜주면 다른 사람과 대화를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안 와. 그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천생연분을 만나면 그쵸. 이 회사는 돈 벌 일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돈을 계속 내게. 그러나 또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없으면 이 친구들이 일부러 나 자꾸 돈 내라고 안 맞는 미스매치만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고객의 니즈와 회사의 수익 모델의 일치함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죠. 네. 근데 확실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금을 하고 못 만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람을 연결하는 특히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중매의 역할일 수도 있는데 그 역할이 100%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서로 완벽하게 매칭되는 인물을 추천해 줄 수 없어서 BM과 그런 부분 사이에 확실히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고객 클레임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특성상. 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본적으로 메일이나 전화나 그리고 서비스 내에서 뭐 FAQ 다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저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추천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고도화시켜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 추천해 주냐 이런 불만? 그것부터 시작해서 왜 대답이 없냐 그리고 이제 돈을 썼는데 왜 나는 만나지 못하냐 이런 식의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고 있는데 특정 분이 이제 그 대화 신청을 받으면 이제 본인 선택할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뭐 그 상황이 바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대화 신청한 입장에서는 좀 불쾌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는 사람 카톡도 일십하고 났는데 네. 모르는 사람이 이게 네. 왔을 때 바로바로 네. 바로 대답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저희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바로바로 대답하면 서비스 이제 만족도는 더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저희의 고민이긴 합니다. 주로 남성이 대화를 신청하는 쪽입니까? 맞습니다. 대부분 압도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성공률이 높은 케이스와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대표님 잘하실 텐데. 네. 요령. 네, 요령이야. 요령. 그러니까. 요령. 아실 거 아니겠어요. 대표님 굉장히 관심이 많이 보이시네요. 그냥 궁금해서 네. 요즘 젊은이들은 뭐 어떤가 네. 싶어서 그렇죠. 좀 예민할 수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요령이라고 하면은 그 사진 퀄리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사진을 찍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늘 이렇게 연고도 그렇죠. 하고 타인이 찍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전인샷을 찍기도 하고 근데 남자분들은 셀카 아시죠? 그 보통 그냥 찍는 것도 보면은 진짜 필요해서 찍는 경우 되게 많고 저희 증명사진 찍죠. 그렇죠. 주로 찍히죠. 네. 아니면 네 가까이서 찍으시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찍는 방법을 알게 되면 그게 또 좋은 연결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진을 좀 좋은 가이드를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토샵 가이드 아닙니까? 포토샵이라기보다 뭐 수정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딱 그 이제 너무 가까운 사진이나 아니면 장난치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올리시는 편이세요. 거기에 따라서 네. 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사진을 올리는 것도 있는데 뭐 취미 생활 아니면 본인이 평소에 시간 남을 때 뭐 하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네. 거 입력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본인을 조금 더 잘난 모습, 좀 더 멋있게 혹은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설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실제로 좀 도움이 되나요? 그렇게 하면?
그 남자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여자나 남자 볼 때 어떤 걸 보세요? 제일 중요시하는 가치요. 네. 네. 아 가치라기보다 이제 뭡니까? 속성들. 데이팅 앱에서 데이팅 오로지 아, 데이팅 앱 아니고 데이팅 아니라도 그냥, 아,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요? 네. 중요한 질문 잘하시네. 네. 저는 듬직하게, 네, 듬직하게 생긴 외모. 네. 듬직하게 생긴 강동원이라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도 이게 서비스 하다 보면은 이제 네. 다양한 뭐 취미가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개연성을 많이 찾아서 추천을 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늘 이제 보면은 결국 사진의 퀄리티. 에 대한 것들로 좀 많이 가긴 하거든요. 아, 저희도 외모다. 네. 저희가 듬직한 외모처럼 예, 네, 결국에는 네. 외모를 전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네. 것 같아요. 데이팅 앱이 뭐 딴 거를 사실 어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진을 먼저 맞습니다. 보고 하는 거니까. 남성이나 여성이나 결국은 외모로 결정하면서 네. 남성들은 나는 외모가 중요해라고 오픈하는 것이고 네. 여성들은 외모가 중요한 걸 듬직 내지는 자상 네. 내지는 뭐 이런 쪽으로 표현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리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리 있습니까? 네. 아, 설득되고 있어요. 강동원 찔렸어요. 사진을 인도네시아에 가서 처음으로 보여주더라도 네. 인도네시아에 있는 분도 이분 자상할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뭐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맞습니다. 대표님 근데 그 아까 비즈니스 모델 말씀하셨는데 이 네. 비용이 네. 보통 얼마 정도 드나요? 보통 비용은 저희가 커피 한 잔에 좀 많이 맞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한 번 오픈하는 게 커피 한 잔입니까? 아닙니다. 그 대화까지 연결로 이어지는 과정들을 커피 한 잔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 만날 때도 커피 한 잔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지 많이 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커피 한 잔에 과금 포인트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메리카노 기준인가요? 네? 아 라떼일 수도 있고요. 아, 네. 오, 잠깐만 이 별다방이냐 뭐 백다방이냐 중요한데요. 네, 네. 좀 중요하거든요. 네. 혹시 위피 같은 경우에는 구독 서비스는 없나요? 한 달 정액 이런 개념으로? 저희도 이제 그런 만남의 가치를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사용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편하고 이제 쉽고 좀 신뢰성 있게 만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고민이긴 하고요. 그런 면에서 과금 모델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이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 또 더 큰 이제 비전을 위해서는 또 좋은 분들의 합류가 필요해서 네. 이제 채용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또 테스트나 이런 것도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호 상무님 선택하신 이 회사가 하는 업종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이잖아요. 뭐 기발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실행 능력이 오히려 중요하고 될지 안 될지 초기에는 참 알 수 없는 그런 건데 이걸 어떻게 판단해서 투자를 하시고 이 업을 어떻게 보세요? 즉 엔라이즈가 이미 존재하던 시장에서 꼴찌였다가 1등이 된 것처럼 또 다른 어떤 업체도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1등이 될 수도 있고 여기는 또 1등이 먹는 시장이니까 이게 참 고민스럽기도 하고 그러셨을 텐데 투자자로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얼마나 프로덕트에 집중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2012년, 15년도 투자할 때로 돌아가 보면은 그 당시에 서비스는 지금과 다른 서비스였지만은 회사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한 달 사이에 MAU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뭐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서비스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모씨라고 하는 이제 익명 기반 SNS인데 잠깐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디지털 해우소 같은 거예요. 네. 우리 다 고민 있잖아요. 뒷담화. 네. 블라인드. 뒷담화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어제 아버지한테 혼났는데 아니면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뭐 직장에서도 혼났어요. 이런 거를 나를 익명 안에 두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런 서비스는 사실 해외에 많이 있었어요. 국내에서 이제 이런 게 최초로 시도가 됐던 서비스였고 아무튼 이제 그 서비스를 먼저 봤었는데 사실은 그 서비스가 돈을 벌겠다 뭐 이런 생각에 투자한 건 아니고 회사가 사실 그때 돈이 없었을 거잖아요. 네. 근데 한 달 사이에 MAU를 거의 90만 100만까지 올리는 거를 봤어요. 그리고 그 모시란 서비스에서 끊임없는 다이얼로그가 생성이 될 텐데 그 다이얼로그의 개수가 뭐 6천만, 7천만 이런 게 한 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프로덕트를 잘 만드는 대표님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물론 마케팅도 잘하고 프로덕트에 굉장히 집중하는 대표님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언젠가는 승리할 수 있거든요. 늦게 가더라도. 뭘 해더라도. 네. 그런 믿음을 갖고 한 거고 그래서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데이팅도 많이 있을 거고 이제 홈피트니스 관련된 것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축구로 비유하면은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한 수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쉽게 뚫지 못하는 그런 단단한 수비를 갖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 뭐 사업을 확장하고 이런 건 공격이겠죠. 근데 올해 이제 월드컵이 있지만은 결국 잘 아시다시피 토너먼트 승리하는 거는 수비 잘하는 애들이 승리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엔라이즈는 그런 단단한 걸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쭉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되게 힘들 때 늘 여쭤봤거든요. 저희 뭐 어떤 거 보고 투자했냐 했을 때 그런 얘기들 종종 해주셨고
해서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잘하실 거예요. 늘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모시 서비스는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까지 운영을 하다가 좀 선택과 집중을 하자 해서 그럼. 이제 위피랑 쿼트라는 서비스만 도메인만 남기고 이제 종료를 결정을 했고요. 그거는 이제 투자 받는 용이었으니까 역할을 다 했죠. 아닙니다. 그때 최선을 다. 네.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 쿼트는 수익 모델이 어떻게 돈 법니까? 아, 쿼트는 컨셉이 이제 건강의 구독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을 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고요. 저희가 연간 회원권이랑 월 회원권이 있는데 예. 그 월 회원권은 한 2만 5천 원 정도 되고요. 연간은 한 지금 13만 원 정도 됩니다. 2만 5천 원 내면 운동 가르쳐주는 콘텐츠도 있고 네, 맞습니다. 집으로 러닝머신도 옵니까? 저희가 지금은 테스트라고 해서 연간 회원권 구매할 때만 운동기구를 보내주고요. 아~ 네, 운동기구는 월 회원제는 별도로 살 수 있게 해놓고 있습니다. 한 10만 원 남짓 받는데 운동기구까지 보내주면 좀 빚 안 남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원가 절감이나 그리고 사용자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 이런 것들을 더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줄넘기 하나 보내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줄넘기가 아니고 그 필라테스를 집에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용도의 이제 기구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 기구들 이런 거요? 네, 홈롤러는 거의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파인 커렉터나 아니면 보수볼 같은 뭔지 아세요? 네. 운동하시는 분 다 아세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좋은 코치분이랑 운동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운동기구 뭐 벤치프레스 이런 건 없네요. 난 트레드밀 생각했죠. 네. 그래서 이걸 주나? 뭐 비싼 건데. 그러게 뭐 역기를 주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걸 주시는군요. 13만 원이면 한 달에 거의 만 원꼴로 네, 콘텐츠를 맞습니다. 제공받는. 맞습니다. 그 원가 절감하시다 보니까 그 운동기구들도 이른바 그 고마진 상품이든가요? 폼롤러가 예를 들면 시중에서 네. 4, 5만 원에 거래되는데 네. 우리 한 단체로 한 1,000개 필요하니까 하나 주세요 그러면 네. 그래요 개당 1,500원에 가져가세요 뭐 이런 그 운동기구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냥 사업적으로 봤을 때 네. 그 마진이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고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것 자체 네, 그 팔기는 어렵고 이제 원가는 높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오히려 이 운동기구 판매에서는 실제로는 수익성이 규모의 경제가 잘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워낙 소량 납품종이라서. 맞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기구 보내줘도 보통 뭐 그냥 옷걸이 된다거나. 네. 아 저희 집에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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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걸이 기계 있거든요. 네. 옷 이렇게 두 개씩 네. 걸려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아서. 네. 네. 옷을 안 걸면 먼지가 쌓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옷을 걸어야 먼지가 안 쌓인다는 건. 네. 그 말은 근데. 바꿔 말하면 많이 팔기만 하면 답 나오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얼마나 누가 많이 파느냐가 관건이다는. 맞습니다. 그 건강한 거 구독하고 결국에는 저희도 하고 싶은 것들은 뭐 추가적인 또 확장 예.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강의 대표적인 서비스는 지금 시장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건강을 배달한다. 네. 아, 우리는 건강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앱이 되겠다. 네. 그치 회사 다닐 때 네. 그 건강을 배달해주는 녹즙이 있었거든요. 많이 좋지 않습니까 회사 다닐 때? 건강은 먹어서 다들? 기르는 거예요.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네. 마늘즙 이런 거 마늘즙 아침마다 이렇게 자리 오면 하나씩 그렇죠, 이 여자분이 놔주시곤 했는데 네. 뭐 그런 연계해서 네. 이렇게 다이어트용 이렇게 뭐 이런 거 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 운동 관련된 거 보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운동은 일주일에 10분씩만 해도 그 심장병이 줄어들기도 하고 사실 성인병 대부분이 비만이 문제인데 이제 그 부분만 해결해줘도 해결이 되고 그럼 결국에는 운동을 시작해서 식단까지도 결국 고민을 해야 되는. 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아까 전에 그 위피에 다시 좀 여쭤보면 네. 그 성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왠지 우리 남자들 생각에. 네.
남자한테 긁거리는 거 아니야 이거. 네. 한 7대 3, 8대 2. 네. 뭐 여성은 한 10%도 안 되고. 네. 뭐 이런 궁금증이 좀 있어요. 결국에는 저희도 그게 사실 서비스할 때 고민이었는데요. 결국에는 그 이제 데이팅 앱이 돼버리면 성비가 계속 그렇게 불균형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성비 맞추는 거에 최선을 좀 다하고 있는 편이고 실제 그 친구나 남사친 여사친 컨셉이 시장에서 좀 먹혔던 게 주요했던 것 같고요. 성비는 한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대 4. 남성 6 여성 4? 남성 6입니다. 예. 거기 여성들은 왜 거기로 그렇게 몰린대요? 제가 아는 데이팅 앱 만드는 친구가 있는데 네. 네. 흘러준 적 있는데 92대 8 이렇다고 좀 잘 안 되는 앱이신 거 보나 봐요. 예, 예. 8 중에 절반은 우리 직원이야. 잘 안 되는 앱이었어. 네. 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저희도 그래서 마케팅비나 이런 부분들을 여성 유저 확보하는 데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결국 제품 컨셉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맞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에 이제 뭐 틴더 스윈들이나 데이트 앱 사기 이런 얘기 계속 나오니까 신뢰성, 안전성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품이다 보니까 네. 이런 어떤 데이팅 앱들이 잘못되면 약간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높잖아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사전 처리 부분은 저희가 24시간 모니터 요원을 두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모니터링 하고 있고 신고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불량 유저분들은 이용 패턴이 좀 이상하세요. 네. 이용 패턴 이상하다고 하면은 이것도 데이터인데 보통은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할 때 어떤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선택을 할 때 늘 선택을 하세요. 10명 다 좋은 게 아니라 이 중에 몇 명? 근데 어떤 불량 유저분들은 좀 이상 패턴을 보이세요. 다 친구 요청을 한다거나 대화를 시도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돼서요. 그런 경우는 보이면은 바로 시스템에서 정지를 시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분 오늘 상태 안 좋은 상태다. 상태가 안 좋다기보다 이제 불량 유저다. 뭔가 의도가 좋지 않다. 불신하다. 그리고 네.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그 전화번호 인증이나 이런 들어오면 그런 분들도 차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콰트나 네. 이제 위피 같은 앱들 네. 데이터가 진짜 많이 쌓일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의 맞습니다. 연애나 운동에서 이거 좀 의외다 하는 결과물들이 있을까요? 데이터 결과가? 의외다. 약간 사람들이 이 시간대 네. 좀 성사가 잘 되더라. 네. 아니면 뭐 뭐라고 말 걸 때 성사가 잘 되더라. 아니면 취미나 특기나 혹은 나는 시간을 이렇게 보내요라든가 이런 얘기할 때 서로 뭐 호감을 많이 갖더라. 네. 그런 기술이 팁을 원하시는군요. 노골적인 팁을 원하시네요. 사진을 극복할 수 있는 뭔가. 아니면 연령 차이 이런 것도 궁금해요. 연령 차이. 예를 들면 저희가 통념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재확인하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잘생긴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구나 이거 하나랑 뭐 여러 가지 것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도 알아요. 네, 나이 추천을 할 때 아래 위로 이렇게 어디까지 사람들이 호감을 보일까 좀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래 위로 5살이 딱 최적화된 나이 추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위로 10살을 안 본다 이건 사실 거짓말인 것 같고 5살까지는 이제 누군가를 만날 때는 부담 없어 하는 것 같다. 없다. 근데 부담 없다는 게 여성 입장에서 부담 없다는 거죠. 둘 다 그렇습니다. 남자도 부담스러워합니다. 남자도 보면은 뭔가 액션을 하지 않으세요. 액션이 급격하게 떨어져. 나이 차가 많이 나면. 네, 나이 차가 많이 나면. 그러니까 본인이 몇 살인데 5살 아래 어떤 분을 추천을 받으면 아예 액션을 안 하세요. 저 액션 잘 할 수 좀 나이가 걸리지. 네. 가입이 안 되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쯤에서 이제 위피와 카트 이 매출의 네. 규모나 네. 지금 뭐 전체적인 어떤 상황 네. 아니면 우리 회사가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커서 뭐 상장으로 가겠다든지 아니면 어떤 모습을 보이겠다든지 비전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매출 상황도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그 모시라는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이제 수익이 없다 보니까 그때 조금 반성을 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서 꼭 해야겠구나.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한 3-4년 4-5년 가까이 그러니까 적자를 안 내는 쪽에 맞췄거든요. 적자를 이익을 내고 하는데 작년에 이제 콰트 서비스 하면서 정말 저희도 큰 꿈이 생겨서 정말 큰 서비스 만들어 보자라고 내부 팀원들끼리 마음을 맞췄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작년 매출 규모로는 콰트 매출이 한 200억 정도 그리고 위피 매출이 한 170억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올해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 사람들이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열광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시간이고 이제 그런 계획들이 잘 진행이 되면 내후년에는 상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야죠. 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내후년 상장하시는 네, 그렇습니다. 게 목표예요? 그렇습니다. 직원은 몇 분쯤 되세요? 저희가 총 연결로 한 100명 정도 지금 되는 상태입니다. 네. 직원들이 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업은 그래야 프로덕트에도 집중할 수 있고 프로덕트가 단단하다는 게 결국은 직원들의 노동력이 갈아 넣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일을 그래도 그것도 자발적으로 안 하면 또 그럴 테니까 이걸 어떻게 좀, 하세요 그걸? 네. 저희도 이제 그 초기에는 적은 인원으로 계속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작년 초까지만 해도 NIJ는 한 20명 좀 넘는 인원이 있었으니까 근데 작년 초부터 좀 스케일업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원 수도 많이 늘리고 사무실도 큰 곳으로 이사를 가고 이제 근데 저희도 좀 그 짧은 기간에 스타트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런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도 저희 모습을 좀 보고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랑 일하면 정말 즐거워할까 그런 것들을 많이 봤을 때 아까 상무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품을 정말 좋아하고 그러니까 소비자의 어떤 니즈나 이런 것들 파악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정말 많지는 않은데 다 또 시장에 또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일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분들 채용에 먼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일단 뽑을 때 잘 뽑아야 된다. 네. 잘못 뽑으면 네, 아무리 뭐해도 일 안 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부분도 잘 체크를 하고 이제 채용을 하고요. 또 그런 분들이 세상에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대우를 처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주식 보상이나 업계 최고 연봉까지 아니라도 최고의 준하는 연봉을 드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맞춰져야 더 좋은 분들이 합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무님, 그 네. 이런 앱 위주의 서비스들이 주로 코로나로 인한 우리 디지털로 들어가는 어떤 디지털 전환의 시기에서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코로나가 좀 마무리되고 이제 뭐 우리 5월부터 비행기도 열린다, 해외여행도 갈 수 있다 하면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성장 속에 조금 둔해질 우려도 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뭐 오히려 반대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차피 우리가 지금 디지털 세상에서 그 모바일 서비스를 너무나 잘 이용하고 있는 세상에서 이런 서비스들은 분명히 필요한 서비스였어요. 근데 사실은 코로나라는 매개체가 없었으니까 그 트리거 포인트가 없었던 거거든요. 사람은 결국 습관의 동물이어가지고 한번 내가 적응하고 이게 되게 편하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계속 쭉 이어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서비스들이 되게 많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NIG 같은 경우는 분명히 코로나에 이제 수혜를 입었죠. 근데 그게 아주 좋은 트리거 포인트가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코로나가 하나의 굉장히 큰 스파이크는 만들어냈지만은 그게 조금 이제 줄어들고 노멀라이즈 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2년 뒤 대표님이 상장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네. 2년 뒤 상장 계획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7년 됐잖아요. 투자한 지 예, 예. 오래되긴 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장 상황이 제일 중요하고 잘 아시겠지만은 2년이면 사실은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도 규모에서 상장을 하려면 2년 뒤에 얼마나 커져야 될까요? 사실은 상장은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예, 지금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뭐 이익 요건도 충족시킬 수 있고 뭐 외형 요건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요건을 충족시켜서 상장을 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도 투자를 한 다음에 굉장히 큰 엑시스를 하는 게 결국 다 똑같은 꿈이잖아요. 네. 그럼 적정한 밸류에이션에서 우리가 상장을 간다고 했을 때가 언제일까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저희가 기대하는 이제 위피도 그렇지만은 NIG 같은 경우도 앞으로 더 성장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뭐 위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해외로도 나갈 수 있고 조금 더 다른 이제 수직 계열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쿼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작년 매출이 쿼트가 한 200억 정도가 되지만은 실제로 서비스한 지가 1년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쿼트는 앞으로 성장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사실은 뭐 내년에 당장 상장 가고 이런 게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좋지는 않죠. 해외 그룹들을 보면 비슷하고 상장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된 그룹들이 많거든요. 아까 전에 뭐 매치그룹이라든지 네. 우리나라 그 아자르 서비스도 매치그룹이 사갔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뭐 한 2조에 사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면 뭐 아까 나왔던 뭐 펠로톤 같은 운동 업체도 있고 이런 업체들이 사실은 뭐 가야 될 길을 어느 정도 먼저 보여준 측면이 있는데 뭐 좀 약간 벤치마크에서 좀 따라갈 생각이 있으신가요?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로컬에서 이제 저희가 보는 문제 그리고 문제 해결 방식 이런 것들은 참고는 되는데 그대로 따라 우리 걸로 만드는 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도 펠로톤 같은 경우는 홈트 시장이 성숙한 데에서 이제 프리미엄 시장으로 접근을 했던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 홈트 시장 자체가 그 저변이 확대가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기회를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먼저 맞춰서 서비스를 할 거고 위피 같은 경우는 과금 모델도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해외 서비스랑 좀 많이 다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그 20, 30대의 행동 패턴도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저희만의 분석을 통해서 좀 강점을 가지는 거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고민은 뭐예요? 지금 고민 말고 비즈니스와 관련한. 지금 고민이요? 비즈니스와 관련한. 저희는 관련한 고민. 저희는 처음에 형님 얘기 주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특정 서비스로 성장을 한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좋은 팀을 만드는데 집중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사람. 네, 맞습니다. 좋은 사람 그리고 좋은 문화로 일하는 방법.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예전보다 좀 많아지니까 이제 그런 고민의 폭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10명, 20명일 때는 딱 그 정도 고민이었는데 어떻게 이 분들과 재미있게 일이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이 재미있게 뭔가 성과 만들면서 그리고 새로운 제품 만들면서 할 수 있을까. 그 문제들은 지금 너무 많은데 위피 같은 경우는 결국 서비스에서 어떻게 신뢰도 안전도를 안전성을 확보하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해결하고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크고요. 답이 잘 안 떠오르는 답답한 문제. 네, 그게 좀 제일 답답한데 서비스 내에서도 안전성을 계속 강화해도 안전성. 네, 안전성. 네, 그러니까 즉 신뢰도. 유저 입장에서 볼 때 특히 여성 유저가 맞습니다. 안전하게 쓸 수 있냐 없냐. 와서 괜히 해코지 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맞습니다. 그런 느낌 들지 않게 하는 방법. 맞습니다. 보안을 더 강화해야 되냐? 아니면 어떤 그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고요. 강화하면 비용 들어가니까. 비용은 들어가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비용은 아무리 들어도 상관없는데 어떻게 예. 효과적으로 그거를 장치를 잘 만들까에 대한 고민들인 것 같습니다. 해코지 하는 친구들, 불량한 유저들을 어떻게 빨리빨리 제거하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커뮤니티 가이드 규약도 잘 만들어야 되고 그 규약에서 위반하시는 분이나 좀 불건전하게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차단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지금은 키워드 같은 걸로 그냥 가리거나 뭐 그렇겠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행동들, 이상행동들. 네, 감지하고 네. 그런 로직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쿼트는? 아, 쿼트의 고민은 결국에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의 건강을 챙기는 비즈니스고 헬스장을 끊을 때도 끊고 나서 딱 2주 동안 가시고 안 가시거든요. 쿼트에서도 이제 예전 데이터가 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아, 2주의 마법이라고 2주 동안 열심히 하시다가 뭔가 데이터가 팍 2주만 하시고 나 운동 하시는 거죠. 네. 왜 2주일까? 그러니까요. 아, 운동 해보시면 압니다. 네. 원래 헬스장이 1, 2, 3월에 벌어서 1년을 벌어요. 아, 네. 그래요? 1, 2, 3월에 벌게 돼요. 맞습니다. 1월, 2월도 됩니다. 반응이 훨씬 좋고요. 그 운동도 시작하면 2주 딱 가는데 3주차, 4주차 그리고 이걸 정말 끝까지 습관화 할 수 있는 방법 뭘까 하는 게 제일 고민인 부분입니다. 습관화. 네. 아, 쉽지 않죠. 그거 네. 정말 그래. 아까 전에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운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잘 일으키게 하는 게 뭐 기업의 목표이기도 하겠지만 참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우, 작심삼일. 그래야 그 다음에도 다음 해에도 계속 사시니까. 네. 뭐 비즈니스 모델은 그럴 텐데 이제 네. 본인이 변화하는 걸 더 바라는 거죠. 실제로 운동을 어쨌든 계속 하면은 건강해지는 건 사실이긴 하니까 심장병이나 아니면 몸무게도 그렇고 다이어트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보통 헬스클럽들 이제 오프라인에 있는 거는 네. 끊어놓고 안 나오시면 좋거든요. 한산하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좋다니요. 거의 좋을 게 없네요 사실. 성비면 좋지 않아요. 대표님. 저도 끊어놓고 몇 시간에 2주만 가가지고 네. 아. 대표님도 네. 2주를 어떻게 더 저는 집에 벤치프레스 기계도 샀었거든요. 그 큰 거 150만 원짜리인가 네. 당근 너무 커서 당근에 넣을 수도 없어요. 이제 당근 이거 트럭이 와야 실리는 거여서 아, 고민이 난감하네요. 괜히 크게 했다가 투자 대상을 보는 눈 인사이트 이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이 앞으로는 직접 이제 투자도 하시고 그런 생각으로 하시는 거니까 갖고 계신 어떤 이런 회사가 중요하고 이런 거는 뭐 피해야 돼 이런 거 좀 있으면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근데 사실은 결국에 네. 아마 투자자는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결국 팀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한 네, 거기 때문에 네. 모르겠어요. 시리즈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 건데 저희는 같은 경우 이제 A 단계에 많이 집중하는 편이고 간혹가다 B를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인데 금액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이런 생각은 하고 투자를 합니다. 5배 이상 내가 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면은 사실 투자하진 않아요. 서비스를 보다 보면은 되게 훈훈하고 좋은데 돈도 잘 벌어요. 그리고 뭐 이익도 나고 근데 딱 봤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아 이거는 시장 나가면 멀티플은 안 좋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들어가도 5배 이상 못 먹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상장을 간다고 치면은 20% 희석해야 되니까 또 그게 5배가 아니라 한 6배, 7배가 나야지 우리가 네. 5배를 먹는 건데 이 철학은 사실 되게 많이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결국에 우리가 깨질 것도 깨지고 또 5배 벌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뭐 10배도 벌고 하면서 이렇게 맞춰지는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액적 관점에서는 그걸 많이 보고요. 뭐 팀은 사실은 너무나 많이 강조하는 건데 그것도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게 제가 어렸을 때 뭐 투자 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대부분 비슷해요. 아 대표의 꿈의 크기가 정말 중요해 이러는데 이게 진짜 무슨 말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10년 정도 앞으로 더 많이 해야겠지만은 10년 정도 일하면서 느낀 게 확실히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뭔가 공부를 해놓고선 아 많이 했어. 뭐 이 정도 달성한다면 아 잘했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님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이 뭐 1조 10조 이렇게 가는 꿈을 꾸는 사람이 늘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입장에서는 돈 얘기라서 너무 좀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런 꿈의 크기가 큰 사람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물론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꿈의 크기가 늘어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거의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그릇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스케일과 욕심은. 네. 그래서 운동할 때도 근수저라는 표현 많이 쓰죠. 근수저. 네. 아무래도 안 되는. 네네.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김 대표님은 욕심 많은 스타일이에요 보시기에? 김 대표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해서 늘어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은데. 대표님은 사실은 굉장히 겸손하시고 조용한 스타일이세요. 근데 제가 처음에 착각했던 거는 아, 이 사람이 되게 꿈의 크기가 작은 게 아닐까? 투자를 해놓고 나서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직원이 6명이었는데 거의 안 변하는 거예요. 한 10명 내외에서 계속 투자금은 35억이 들어가 있었고 그 당시에. 근데 여전히 은행에는 잔고가 꽤 많이 남아있고 저희는 그렇잖아요. 아니 저희가 투자를 하라고 돈을 드렸는데 왜 자꾸 은행에만 놔두시냐. 대표님은 계속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많은 스타트업 대표들이 투자를 받고 아까 우리가 뭐 안타깝게 우리가 서비스 종료하긴 했지만은 모시라는 서비스를 갖고 있었을 때 수익 모델을 내기 위해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아마 투자를 계속했을 거예요. 광고도 하고 많이 오라고 하고. 근데 결국에는 투자될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저랑 뭐 그때 같이 투자했던 회사는 투자를 했지만은 이 회사가 모시라는 서비스가 수익 모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돈을 계속 태워서 유저 수만 늘려봤자 시리즈 B 라운드에 데뷔했을 때 아무 투자를 안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대표님도 명확하게 깨닫고 계셨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3~4년 정도 우리가 약간 저기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면서 네. 돈을 아끼면서 저는 맨날 하는 게 저희 직원 늘었나요? 이러면 안 늘었습니다. 돈 얼마 남아 있어요? 이만큼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돈이 많이 남아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내다가 그 얘기 돈 좀 빨리 쓰지 뭐 하냐는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때는 그냥 돈 아끼고 있으니까 잘한다는 칭찬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런 생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품 쪽 고민만 하다 보니까 이거를 더 많은 사람으로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금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의 포인트여서 네 이걸 해결해줄 외부의 어떤 누군가가 들어와서 해결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게 된 계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팀에 우리만 역량들이 생겼다고 좀 판단이 들었고 그리고 뭔가 이제 문제를 얘기하면은 같이 풀 수 있는 친구 팀원들도 생겼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자신감이 생기고 좀 이제 앞으로 방향성이 좀 보이겠더라고요. 아, 네. 좋은 직원 뽑으니까 일이 잘 된다는 걸 몇 번 경험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느끼고 저희끼리도 오래 있다 보니까 정말 서로 피드백 좀 챌린지 정말 많이 했거든요. 여섯 명일 때니까 대표님 맞습니다. 혼자 하셨겠네요 사실상. 아닙니다. 정말 그때도 다 각자 역할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오시면서 계속 서비스 성장하는 걸 보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엔나이즈 김봉기 대표님 그리고 한국투자파트너스 박상호 상무님 모시고 얘기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또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어요. 가입시켜주나요? 연간 13만 원에 해당되는 이 연간 회원권, 쿼트 이용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총 10분이거든요. 구독, 좋아요는 당연히 해주셔야 되고요.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선정해서 10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까지 달아주세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